항저우 아시안게임 역도 여자 최중량급에서 13년 만에 금메달을 딴 박혜정 선수가 전국체전에 출전했는데요. 흔들림 없는 자세로 170kg을 들어올려 용상 한국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뭇 긴장된 표정으로 전국체전 무대에선 박혜정 선수. 인상 3차 시기에 아시안게임 기록보다 3kg 더 높은 128kg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박혜정 선수의 강점, 용상 경기에서 힘찬 기압과 함께 170kg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 역도 여자 87kg 이상급 용상 신기록을 세우며 종합에서 값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몸도 많이 지쳤었는데 그만해도 되는데 어떻게 할래라고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보겠다, 떨궈도 해보겠다 해서 들어가서 성공을 하고. 메달을 따기까지 흘린 땀방울과 눈물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박혜정 선수를 잡아준 것은 부모님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부모님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고양시청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겠다는 박혜정 선수는 내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올림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때 135, 175는 목표로 가지고 있고 그 전까지는 좀 몸을 다져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2의 장미란 선수라 불리던 박혜정 선수가 한국 역도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나라입니다.